그렇죠. 또 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봤었어야 되는데 우반칙을 당하면서 좀 아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저부 3, 4학년부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정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홍한준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선 빠르게 앞쪽을 섞어 단독 찬스인데요. 아하! 김준석입니다! 지금은 1번 선수죠? 김준석 선수가 미드슛을 넣는 장면이었고 이찬영 치고 들어갈 때 이번에서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머비스 바운드패스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베이스라인 끝쪽에서! 바운드패스 플레이가 머비스의 그대요. 또 찬스거든요. 오픈 찬스 정확합니다! 머비스 0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도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규 선수 예, 똑같은 상황인데 수비를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찬스를 못 봤거든요. 네. 이동엽 골 및 바스켓 원샷! 예, 지금 이제 김민트 선수가 배치에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출전은 아쉽게 있네요. 바스켓 타운스까지 얻어내는 성공을 한 이동엽 선수입니다. 이런 플레이가 양쪽으로서는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동 선수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박서진 뭔가 남아있네. 장기민 한반전 몇 번은 다시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네, 사관전 경기와 똑같이 근데 강민재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스피 때문에 지금 14대 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미들레인지 정확합니다. 네. 이와 함께 세기포를 쏘아 올렸던 황서진 선수였습니다. 황서진 선수가 이제 포스트에서 확실하게 리바운드를 네. 해주고 있는데 이후에 메이드 성공시킵니다. 모비스 지금 이제 풀코트를 또 김건아 선수였죠. 네. 더블 스코어 선수가 9점차 앞에 있습니다. 김건아 선수의 스텝의 이유는 빠르게 앞쪽으로 바운드패스 모비스 골 및 득점 성공. 지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사실 운이 안 될 정도거든요. 네, 지금 뭐 수비 전체적인 공격 모비스가 거의 압도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공격이었군요. 네. 이번과 PCP의 경기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밑에서 양천구 윤재 선수의 마지막 골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모비스와 양천구, 양천구와 모비스.